들어간답니다. 사회 가봤대. 사회 한 대가 안 왔다. 다른 애야, 사회. 나 안 묻는다고 목담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영상 보셨나요? 영상 속 모습은 저희 엄마예요. 엄마 아빠한테 김밥을 싸가지고 직접 드리려고 김밥 싸서 엄마 아빠에게 방문을 했어요. 근데 아빠는 잠시 어디 나가 계시고 엄마 혼자 있는데 저도 잠깐 가는 길에 엄마 아빠 집에 들린 거라서 김밥 먹으라고 딱 줬는데 가지 말라고 나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막 너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비는 거예요. 가지 말아달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문을 닫고 일단 나왔는데 그런 와중에 아빠랑 마주쳐서 아빠가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계란 한 쪽도 아니고 진짜 반 이렇게 쪼개진 그 계란을 너 먹어라 아빠 먹어라 막 온 사람한테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보면서 좀 조현병이란 게 답답하긴 해요. 제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내 자신은 어떻게 괜찮아지게 계속 바꿀 수 있지만 엄마 자체를 스스로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삶의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뭔가 일을 찾아준다거나 또는 복지관 이런 곳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켜준 적도 있었는데 혼자서 아예 버스도 못 타고 가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한번 보냈는데 다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못 견디겠대. 그 오랜 시간 프로그램을. 아, 현실적인 부분에서 너무 힘들어요. 나라에서 지원도 안 되고 애매한 가난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제 입장이 아니라 엄마 아빠 입장에서 국민연금 탄다는 이유로 딱히 뭐 혜택도 많이 없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도 안 되고 근데 오히려 기초수급이 되면은 의료적인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국민연금 70만원 좀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하시는데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나가고 엄마는 계속 아프고 아빠도 점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오로지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부담은 저에게로 가더라고요. 그런 게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 이거는 뭐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도 그냥 뭐 쟤네 엄마 안타깝다 뭐 어떡하노 이 정도지 이게 뭐 해결 방안이 되겠냐고요. 아니면 아사리 이렇게 30년 이상 조현병에 걸린 사람은 좀 의료비 혜택 지원을 많이 해주던가 정신이 아프니까 몸도 당연히 아프거든요. 이것저것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두 달 입원을 하고 이렇게 집에 왔음에도 차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병원에서 지내면서 밥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해서 더 안 좋아졌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삼시세끼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계속 먹어라 끝까지 먹어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입맛 없다고 뭐 거의 다 남겨도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속도 더 태어나고 나서 안 좋아지셨다고 그러고 가족이 도대체 어디까지 건드리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도 요 근래는 제 스스로 계속 제가 막 앞전 영상에도 올렸듯이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제 스스로 긍정적이게 아 이제 엄마는 저렇게 하는 행동이 그냥 직업이구나 이렇게 그냥 바라만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현실에서 막 엄마가 막 무릎 꿇으면서 빌면서 가지 말라고 막 하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진짜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더라고요. 입원도 안 되고 주사치료도 있다고 해서 주사치료도 받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있대요. 근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엄마의 어떤 그거 봤을 때 엄마가 약간 계절별로 시기별로 또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움이 크세요. 난 누가 죽이러 오면 어떡하노 난 누가 날 죽이면 어떡하노 뭐 형제들 이제 엄마가 제일 막내라서 형제들이 이제 다 할머니 이상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형제들의 나중에 죽으면 어떡할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고 스스로 불안을 만들어서 좀 하세요. 네가 어떻게 되고 난 딸 걱정, 네 걱정도 되고 아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 그런 부분을 매번 말 대답하면서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에도 그렇고 그냥 이제는 인정하거나 아 그렇나 하면서 그냥 좀 가볍게 넘기긴 하는데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가볍게 넘기면 오히려 엄마는 그 망상이나 이런 환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자기만의 세계로 끌려갈까봐 귀신이 들렸나? 왜냐면 너무 시시때때로 변하니까 사람이 누군가한테 지금 우리 엄마가 이래요 좀 봐주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막상 매일매일 매시간 그런 게 아니니까 아까 그렇게 했다가도 또 저녁 때면 조금 괜찮아지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쉽게 지원받기도 되게 힘들어. 난 진짜로 조현병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이고 이렇게 장기 환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조금 더 진짜 급하게 제일 급하게 지원해줘야 될 게 이렇게 장기 환자 아닌가? 벌써 30년 이상 일했는데 가족들도 이제 한계 있지 않아요? 진짜 아빠를 제가 제일 존경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저는 진짜 1년, 2년 또 너무 엄마를 보는 게 힘들어서 매일매일 지치는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진짜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을까 얼마나 이 가족을 가정을 깨고 싶었을까 도망치고 싶은 날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그걸 다 견디고 이렇게 가정을 지켜준 아빠가 너무 존경스럽고 지금도 솔직히 아빠가 없다면 오로지 그 엄마의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건 다 내 몫이니까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왠지 모르게 좀 답답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다음에는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